때문에 그럴까요? 무엇 때문이지만 아마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지. 아, 뭐가 그렇군요. 알았어, 알았어. 맞았네. 오늘 제가 청진만 해보고 1개로 구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콩팥 수치에 대한 재검사 그리고 심장 초음파를 해서 그때는 심장 쪽에 저희가 털을 밀고 마지막으로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두가 병원을 많이 와서 그런지 이제 심장이 긴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집에 있던 아이들처럼 굉장히 잘 뛰거든요. 대기실에서는 엄청 물렁물렁 하던데. 지금도 천진이 괜찮네요. 오늘 제가 체온 한번 재보고 괜찮으면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. 셋째 아이는 좀 어때요? 아, 힘들어요. 너무 저돌적이어가지고 그루밍 선생님 하다가 애들 한 번씩 이렇게 물기도 하잖아요. 근데 앵도는 자꾸 그 떡상이라든가 만두 귀 쪽하고 목 쪽을 자꾸 물려고 하거든요. 그래요? 예. 다른 애들이 그루밍 좀 해주다가도 앵도 자꾸 물고 하니까 피하거든요. 어린애라서 몰라서 저도 그러는데 사회가 안 돼서 그래요. 침침하거든요. 목이 올라오고 막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건진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좀 그리고 덕산이가 아무래도 앵도한테 물려가지고 뒤쪽에 피가 났더라고. 눈은 좀 어때요, 덕산이? 아, 눈이요? 뭐 조금씩 눈곱은 자꾸 끼긴 끼는데 모래 때문에 그럴까요? 모래 때문이진 않고 아마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지. 아, 뭐 알았어, 알았어. 맞았네. 예, 접종은 다 됐습니다. 그래서 추가 접종 오늘 다 끝났고요. 이제 1년 후에 접종은 있을 거고요. 약 잘 먹이시고 한 달 후에 저희 심장 검사를 한번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. 선생님, 혹시나 여쭤보는 건데 여태까지 약을 한 번도 고른 적이 없어요. 근데 명절 때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만두 때문에 저희가 이동하는 데도 신경이 쓰여가지고 어제 제대로 못 갔다 온 상황이거든요. 아, 그래요? 한 번 정도는. 한 번 정도는 약을 써도 큰 물이 나요. 왜냐면 지금 약 먹은 지가 어느 정도 오래돼서 이게 연중 농도라고 해서 혈중에 있는 농도가 많이 올라온 상태거든요. 그래서 한두 번 정도는 거리셔도 진짜 막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렇다고 하면 거리셔도 큰 문제는 안 될 겁니다. 알겠습니다. 혹시나 싶어서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요거 큰 문제 없고 하면 한 달 후에 최종 검사를 한번 오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때는 검사 시간이 한 두세 시간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. 아예 맡겨두시고 뭐 나중에 오시던지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.
만두야. 오, 아, 포도나. 살짝 맛있으십니다. 포도나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드시고 계시면 약 챙겨드릴게요. 네, 여기 좀 편하실 것 같아요. 네. 알겠습니다. 네, 이거 놔드릴까요? 네. 저도 잘 맞았었어요. 아, 그쵸. 네. 애가 좀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. 애들이 앞에 애들이 많아서.